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도서 편집자이고요. 또 이제 글쓰기 강의하고 그다음에 에세이도 쓰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죠? 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제 출간한 매일 하면 좋은 생각은 이제 어떤 책인가요? 네. 제가 이제 좀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요. 마음이 늘 이렇게 편안하게만 살았던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타고난 성격도 좀 예민한 편이고, 불안도도 높아가지고, 늘 마음이 불편하고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혼자 하기 시작했어요. 아, 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될까?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마음이라는 게 감정인데 이 마음이나 감정은 내 컨트롤이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서 크게 성숙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약간 본능적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럼 마음 감정 전에 뭐냐? 그럼 생각이다. 예. 그래서 생각을 조금 조절을 할수 있으면 그럼 감정도 조금 변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마음을 먹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화들을 좀 모으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세이를 쓰게 됐습니다. 아, 그 작가님은 이제 책도 많이 내셨고, 또 베스트셀러 작가시잖아요. 네. 또 거의 다 글쓰기 강연 이런 것도 많이 하시는데, 예. 불안이 있으신가요? 불안, 전 네. 타고난 불안 정말 높습니다. 어떤 불안이에요, 그 불안? 그 불안, 여러 가지인데, 제가 제 불안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일단 생존, 안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욕심 나는 거. 그리고 막 노력을 열심히 하지, 일만큼 열심히 해도, 일만큼 열심히 했는데 한10 말할 때또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잘 모를 때. 예. 그럴 때도 불안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약점이랄까? 나의 문제, 단점,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밝혀질까 봐도 두렵습니다, 저는. 그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불안이 사실은 이제 저도 느끼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거잖아요. 그 욕망과 생존의 문제를 좀 어떻게 조절하면은 우리가 좀 불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전 욕망과 생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은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불안 아닐까 싶어요. 그거를 해결하기보다는 뭐 조금 줄일 수는 있겠지만, 누가 누군가에게 야, 너 그거 불안 별로 쓸데없는 거야. 줄여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생존과 안전 앞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안이 오히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부정적인 불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불안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그 이제 생존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이제 돈하고 좀 밀접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 이제 경제적 자유라고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네, 갖고 그쵸. 모두가 원하는 그 자유. 네. 근데 그걸 하면 그래도 좀 생존의 그 불안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제 인간의 욕망은 저는 퇴보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더 갖고 싶어진다. 네, 그러니까 1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고, 이제 그 욕망의 끝은 조절은 본인이 해야 되기는 하는데, 경제적 자유를 원해서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좀 드물지 않을까 또 그쵸. 싶어요. 예. 그리고 무지와 약점, 이것도 이제 불안을 하나의 원인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무지의 약점 어떻게 좀 조절하면 우리가 좀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가 한 대리나 과장일 때 그렇게 부장님과 이사님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들을 잘 모르니까 제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들도 한 인간이고, 저와 같은 시기를 거쳤던 선배이자, 근데 그들을 알수록 이 불안의 어떤 그 제가 갖고 있는 불안의 어떤 장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둘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지라는 것은 뭐 권력의 무지일 수도 있고, 예, 잘 모를 때 굉장히 사람은 두려워하고, 또 불확실한 것 앞에서 인간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아가는 거. 어떤 그러니까 걸 좀.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대충 알면 불안해요. 그렇죠. 잘 네. 모르는 거에서 불안한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알려고 노력하고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어떤 습관이랄까요? 이런 것도 무지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데 낮추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지금 세상은 지식정보 사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대할 때 잘 모르니까 되게 불안하고 네. 무섭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거를 뭐 100%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알아가려는 노력,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네. 우리 불안을 조금 줄이고 네. 상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무지를 어떻게 보면 이제 알게 하는 거, 그 다양한 방법과 이제 뭐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작가님은 이제 그 무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쓰시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저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많은 힘을 얻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많은 경험하는 거. 그리고 간접 경험으로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또 이렇게 성장일기 같은 유튜브 되게 많잖아요. 좋은 네네. 것들. 네네. 그런 콘텐츠들도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의 무지를 하나씩 깨우쳐가는 거죠. 네네. 내가 이거 몰랐구나. 이런 거. 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주의할 점은 자기 아집이나 고집이 생기면 안 되죠. 네, 어차피 자기가 아는 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이번 작가님이 쓰신 책을 읽으면서 예. 작가님을 조금 더 이제 좀 알게 됐다. 아. 좀 사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식에서. 에세이니까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뭐 공업밴드 이야기가 있던데 네. 그 필라테스 할 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생각이 얼마나 우리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는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필라테스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네네. 이제 한 시간 조금 넘게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앞에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고 나서 이제 네네. 런지 동작을 하는데 네네. 이제 런지 다 아시겠지만 양쪽 무릎을 이제 구부리고 폈다 네네. 이렇게 네, 그런 동작인데요. 앞에 것들을 이제 하고 하니까 다리가 조금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몇 번을 주저앉았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칸 선생님께서 그 넙대대한 그 고무 밴드를 가져오시더니 지금 유진님이 일단 발바닥의 아치가 되게 높은 편이다. 그래서 발바닥과 그 바닥에 닿는 면이 되게 적기 때문에 또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가 이제 그 저희 발바닥에다가 밴드를 대주시고 유진님, 제가 이 밴드를 지금 잡아당길 겁니다. 이게 빠지지 않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듣는 순간 흔들리기는 흔들리는데 이 밴드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밴드를 인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덜 흔들리고 적어도 주저앉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이게 마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랬더니 마찰력도 조금 있는데 우리 몸은 되게 신기하게 너무 당연하긴 하지만 인지하는 대로 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주저앉고 그러는 순간에도 그 인지 하나 가지고도 내 몸이 그렇게 말을 듣는다는 거를 보면서 야, 생각이라는 게 진짜 강력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일을 이렇게 볼 때요. 어떤 생각이 딱 들잖아요. 거의 반사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드는 생각에서 그 다음에 감정이 넘어가고 또 다른 생각이 나아지고 그렇게 계속 순환이 일어나면서 내 행동과 말씨와 표정과 태도가 쌓여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초기에 생각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도미노처럼 그 뒤에 감정과 생각이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사적으로 드는 초반의 생각들을 내가 잘 조절하면 적어도 내가 뒤에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정적이거나 힘들게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일상에서 이제 그런 걸 느끼실 때마다 좀 이걸 글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일화를 좀 모아놓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 요거를 좀 쓰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뭔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몇 개월 동안은 거기에 파묻혀 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아까도 필라테스 할 때도 어 이거 생각의 중요함을 내가 알았구나.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모아놔요. 그럼 그날 집에 와서 이거를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기보다는 이제 메모를 해놓죠. 네, 메모와 중요한 문장들을 몇 개지 써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저는 집필할 때 그거를 가져와서 좀 더 이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집필을 하곤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책이 이제 불안이라는 그 감정을 좀 주된 걸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불안이란 그 좀 새로운 관점이 되게 좋았어요. 네. 이 불안이라는 것이 이미 무언가 시작했다는 증거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그 제가 엊그저께 네.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는데요. 어떤 20대 청년이 네. 저한테 이제 오더니 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어디에 낼 거다. 근데 저는 그분을 손을 딱 봤는데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근데 제가 뭐라고 해서 떨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처음 내보는 거야.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그쵸. 근데 그 불안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는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가 앞날을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뭔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거를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 작곡가 김형석 씨 혹시 아시죠? 네. 네. 그분이 이제 대학교 특강을 갔는데 어떤 대학생이 질문을 했대요. 작곡가님은 이제 얼마나 많이 슬럼프를 겪으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동안 만든 곡이 1300곡인데 나는 1300번의 슬럼프를 겪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말을 잘 생각해 보면 1300번을 시작할 때 1300번의 슬럼프이자 불안을 겪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모든 불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네. 불안이 어떤 삶의 동기부여가 되고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 시작에서의 불안은 우리가 좀 같이 가야 되는 좋은 불안이고 또 불안을 느낄 때 내가 이게 당연한 불안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이제 변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어제까지와는 내일이 좀 달라진다. 맞아요. 이럴 때 그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이제 불안의 감정이 드는 건데 그 변화로 인해 생기는 불안을 그 만약에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까요? 네. 이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너 지금 시작한 거야. 예, 그쵸? 그리고 너 지금 변하고 있어. 예, 그 다음에 너 지금 노력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조금이라도 불안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작가님은 자기 자신한테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그런 불안이 없으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요. 하려고 노력하죠. 네. 너 지금 좀 처음에 이거 하니까 불안하지. 이렇게. 이런 촬영 같은 거 올 때도요. 이 이제 신간이 나오면 이제 말을 여러 번 하고 이제 쌓이면 제가 이제 말도 정리되고 하는데 이렇게 초반 작업할 때는 또 긴장도 그쵸. 많이 하고 불안하거든요. 그쵸. 잘하고 싶으니까 불안한 거니까 또. 작가님은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네네. 예,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되게 자유롭게 그냥, 네, 일하고 싶대 일하고, 자고 싶대 자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그 작가님 책을 보니까 굉장히 그 루틴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루틴에 맞게 삶을 살아가시더라고요. 작가님이 지금 하루를 어떻게 살고 가시는지, 그 루틴을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직장 생활 다닐 때랑 똑같이 일을 해요. 똑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거의 9시, 아니면 그 이전에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6시, 7시가 넘지 않게 정도까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쉬는 쪽으로 많이 하고, 혹은 이제 집필 활동을 주말에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일에 그 아침에 쓰는 거는 제가 약간 노인도 아닌데 밤에 일찍 잡니다. 네. 아, 몇 시에요? 저 9시 10시면 좀 자는 잡니다. 네. 그래서 좀 새벽에 일을 하는 편이에요. 새벽에 좀 많이 일찍 일어나서 대여섯시면 일어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생활 영어
전화 영어. 와, 네. 네. 전화 영어를 필리핀 선생님하고 한 네. 30분 동안 매일 해요. 매일 하고 그리고 저희 이제 글쓰기 또 팀이 있으세요. 네네. 아침에 그러면 그 팀에다가 제 이제 선생님들한테 저희 수강생들한테 네. 하루 미션을 드리는 것도 저의 루틴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제가 일하는 데까지 한 40분을 걸어요. 왜냐면 맨날 이제 저희 앉아있는 자가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40분을 걷고 또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비슷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언뜻 보기에는 이제 네. 뭐 글쓰기를 하시고 책을 쓰신 작가님이니까. 네. 어떻게 이제 국어 선생님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아침에 하세요? 아, 영어요? 네. 그,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영어를 네. 중학교 1학년 때 약간 짝사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중1 때 처음 들어가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ABCD를 겨우 깨치고 들어갔어요. 네. 영어를. 근데 영어 시간을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네. 그냥 이제 끌림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네. 근데 이렇게 좋아했다고 하고 네. 전화 영어를 제가 이제 거의 지금 15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야 그러면 너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영화 같은 것도 그냥 볼 수 있고 프리토킹도 뭐 자유자재로 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좋아해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재밌고 삶에서 이런 루틴이 좀 중요한 이유? 아. 작가님은 특히 이제 프리랜서라 사실 루틴이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은. 뭐, 아... 강제적인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이런 루틴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이렇게 지키면 사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루틴은 쌓이는 맛이죠. 아, 그쵸? 축적. 네, 축적. 네. 축적. 그게 쌓이면 내가 이제 영어를 하루에 30분씩 매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걷고, 네. 또 운동도 하고,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루틴들이 네.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오, 그러면 확실히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네. 좀 불안하고. 네. 근데 그런 루틴들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불확실성에 그 테두리에 살거든요. 네, 뭐가 맞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맞아요. 늘 그런 긴장 상태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루틴을 몇 개 설치해 놓으면 네. 오히려 내가 그 루틴 덕분에 불안도 줄이고 좀 마음에 힘이 생긴다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루틴을 좀 만드는 방법? 루틴이요? 네. 예, 루틴도 되게 유행이 많죠. 네, 많죠. 혹시 뭐, 따라해본 명언 있으세요? 뭐, 미라클 모닝도. 미라클 모닝. 그죠. 맞아요, 맞아요. 뭐, 잠자기 전에 뭐 사명서를 쓴다든지. 맞아, 맞아. 이런 것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감사일기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맞아. 감사일기도 네. 맞아요.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루틴을 창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자기 루틴을 잘 만들어서 남에게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은 그 루틴과 오래 사신 분들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따라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오래 못해요. 그쵸. 예.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 루틴이라는 게, 네. 하다 보면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손으로 허물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그러니까 작심삼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쵸. 네네. 그러면 나랑 그거 안 맞는 걸 수도 그쵸, 있어요. 그쵸. 계속 해봐야 네.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내가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거 한번 해볼까? 해봐요. 그러면 나랑 얘랑 잘 맞고, 성취감도 느껴지면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쭉 시간이 지나서 지속되고 쌓이면 나에게 힘이 되죠. 네. 근데 뭘 해봤더니 나한테 안 맞아. 그러면 과감히 버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을 따라하는 루틴은 오래 못 간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허물면서 네. 루틴을 시험하셔 경험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루틴도 이제 좀 뭐 좋은 루틴, 나쁜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뭐 기준이나 뭐 기준이요? 저는 좋고 나쁨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네. 영어가 네.
너무 재미없고 싫은데 어떻게 매일 30분씩 할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너무 하기 싫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죠.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 너무 바쁩니다. 실제 바쁜 네. 날도 있고 네. 네. 그럼 선생님이 sure 괜찮다 네. 뭐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데 네. 자기가 만든 루틴도 사실은 지속하는 게 보통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작가님도 갖고 계신 루틴들이 있는데 그게 네. 항상 재밌고 흥겹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거의 언덕을 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넘어서 쌓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불안까지 줄이게 되면 그것이 좋은 루틴이 될 것이고 나쁜 루틴은 그런 것 같아요. 무작정 따라하는 루틴. 남이 4시 반에 일어난다 따라하고 예, 그러는 거. 예. 그 책에서 이제 감사에 대한 얘기 써주셨는데 네네. 보통 이제 감사라는 것은 뭐 굉장히 좋고 긍정적이고 무조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감사가 좀 위험한 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한 감사도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그런 유형?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감사의 유형? 네.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그러니까 쉽게 감사하면요. 네. 또 쉽게 좌절하고 쉽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그 쉽게 감사하고 하는 분들의 유형을 보고 또 제 스스로도 보니까 그 일단 자기를 좀 비하하면서 하는 감사 있잖아요. 에이, 내 주제에 이거 감지덕지지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자기를 계속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감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끝은 좋은 감사로 남지를 않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좀 좋지 않은 감사는 네.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A보다 지금 낮잖아. 네. 아, 감사해야지 이런 거. 근데 이 감사도 오래 못 가는 이유가요. 자기보다 조금 잘난 사람을 그쵸. 만나면 네. 그 감사는 맞아요. 완전 허물어져요. 맞아요. 그리고 힘이 약해 이 감사.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는 조건을 붙이는 감사인데 약간 신앙에서 네. 많이 나온 아 내가 감사하면 복을 줄 거야 네. 감사를 해야만 해 아, 네. 예. 근데 복이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또 반대가 되고 좌절되고 자기 합리화가 자꾸 만들어지는 이런 감사들은 일단 힘이 없고 지속되는 감사가 안 되고 진정한 감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면 아 내가 이 부분을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그 안에 자기 논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논리.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를 본인이 자기 논리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 내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글도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가 네. 만약에 있다면 네.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축복받은 일인지를 스스로 네. 적어도 근거가 한 세 가지 정도 갖고 있어야 감사가 진심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설명드린 그 세 가지의 감사는 이제 좀 단타성 감사. 빨리 끝나는 감사. 그래서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 근거가 네.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예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그래도 이 사람보다 뭐 잘, 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감사해. 네, 뭐, 난 이 사람들 건강하니까 감사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사의 근거를 사실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뭐가 이제 건전한 예시인지, 아, 좋은 예시인지, 네, 예를 들면은, 네. 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네. 내가 높을 때는 괜찮은데 그쵸, 그쵸. 낮을 때는 당연히 감사가 네,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원망이 생기기 그렇죠. 시작하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거 자체만으로도 있는 그대로만으로도 왜 좋은지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근데 그걸 알려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다른 경험도 해봐야 되고요. 네. 고생도 좀 해봐야 되고 네. 네. 여러 가지 그런 생각과 경험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겨서 자기 근거가 생겨야지만 그런 감사 그다음에 그런 요소들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명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진짜 뭐가 이런 위험한 감사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하면은 내가 어떤 감정이 드나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제일 네. 중요한 거는 네. 감사는 이제 그 감사라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에 대한 네. 어떤 자기 효능감이랄까요? 네. 네. 그리고 그 내가 어떤 걸 성취할 때도 그렇고 네. 뭔가를 이뤘을 때도 그렇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충족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만족이 생기면 그런 감사의 감정들은 또 같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겉노력과 속노력으로 이제 네. 구분을 해서 노력을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겉노력은 무엇이고 속노력은 무엇인가요? 그 우리 이제 저도 학생 때 좀 조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무작정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물론 불안하니까 네. 책상에 앉아 있을 수밖에 그쵸. 없어요. 네. 그렇죠. 시험도 다가오고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부모가 보고 있고 또 옆에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학생은 공부해야만 해 이런 사회의 통념 같은 것도 있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하기 싫고 힘든 것은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 만족감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약간 쓸데없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여서 제가 이제 겉노력이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거에 반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원하는 것들을 할 때는 네. 남들이 시키지 않아도 맞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장일기 대표님 운영하실 때에도 정말 좋으시니까 이런 힘이 나시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도 샘솟고요. 예, 그렇게 해서 노력이 쌓이고 겉노력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10시간이나 앉아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데도 결과가 안 좋아? 이게 원망이 생기고요. 결과에 좌절하기도 해요. 근데 본인을 잘 못 돌아보는 거죠. 네. 그런데 속노력한 사람들은요. 네. 제가 아까 영어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제가 영어 원작이나 원서 잘 못 봐도 저는 괜찮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영어 선생님하고 저의 감정이나 어떤 저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하고만 잘 돼요. 네. 선생님이 아 하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족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속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겉노력과 속노력이 들어보니까 이제 겉노력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는 결과물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지만 예. 속노력은 그 노력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만족스럽고 맞아요. 그 결과가 좀 더 좋은 거고 그렇죠. 이런 이제 느낌이네요. 예,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노력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 노력할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이제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관심 있는 일에 노력하는 게 좋다 예, 예. 하셨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모르죠. 이걸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제가 이제 등산의 예를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 20살 때쯤에 네. 우연히 선배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등산복도 없고 등산화도 없었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등산복 가게가 이렇게 보이는데 네. 보면서 내가 언제 또 등산을 하겠나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등산화 이런 거 사지를 않았는데 근데 제가 계속 등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보니까 그래서 동네산도 계속 가고 혼자서 그리고 일요일마다 막 북한산 혼자 갔다 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 3년 동안 등산화를 안 샀어요. 등산복도 안 사고 그래서 제가 그걸 언제 샀냐면 어느 날 이제 사람들하고 몇 명이서 네. 관악산을, 네. 네. 그죠. 관악산을 네. 겨울산, 그것도 네. 눈이 막 쌓여가지고 막 네. 거의 무릎까지 온 날이었는데 제가 그때 젊어서 그랬나봐요. 겁도 없이 네. 등산화도 없고 아이젠도 없고 그런 상태. 그러니까 네. 바지도 추리닝 입고 그냥 갔어요. 진짜 너무 다행, 감사하더라고요. 무사히 내려왔어요, 일단. 그리고 그날로 그렇구나. 제가 등산화를 드디어 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제가 이제 제 스스로를 보니까 이 경험이라는 게 꼭 내가
등산화, 등산복, 그 다음에 어디, 정말 지방산 멀리 갈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네. 내가 등산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아니라 동네 산을 여러 번 가보면서 네. 내가 정말 등산을 좋아하는가를 스스로에게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에다 그런 말 썼어요. 네. 그러니까 목적지까지만 가지 마시고 네. 근처에서 근처를 좀 어슬렁거려 보자 우리가. 그것이 경험이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정식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네. 뭐 자원봉사로 하거나 아니면 작은 주어진 경험들을 한번 해보거나 그런 것들이 쌓였을 때 경험했을 때 내가 얘랑 정말 맞는지 더 가도 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요. 많은 경험을, 정말 많은 경험을 하지 않고 몇 개 이렇게 해보면 네. 내가 유난히 꼼꼼해지는 일이 있어요. 사람은 모든 일에 다 꼼꼼하지 않거든요. 그쵸. 대표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는 꼼꼼한 건 아닙니다. 네. 네, 좋아하는 일을 꼼꼼해지시지 네. 않으세요? 네. 아, 신경 더 쓰겠죠? 아무래도. 네. 그쵸. 그래서 저도 제가 네. 저를 예, 보니까, 뭐가 묻었네요. 제가 저를 이렇게 보니까 저도 꼼꼼한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거는 꼼꼼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험을 일단 여러 번 목적지까지 가지 마시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작은 경험들을 늘리시다가 그것들 중에서 유난히 내가 꼼꼼해지는 것을 찾아서 하시면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좋아하는 일은 내가 어쨌거나 지속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제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두 번 해보고 이제 마는 거고. 맞아요. 작가님 등산 진짜 좋아하시나요? 그럼. 그때 몇 년을 그렇게? 10년을. 정말 새벽마다 막 혼자 가서. 아, 근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왜 갑자기 안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정말 네. 아이러니한 거는요. 네. 북한산이랑 멀리 살 때는 그렇게 북한산을 갔는데 네. 제가 지금 집이 북한산 근처거든요. 네. 안 가요. 그 또 다른 거에 또 이렇게 또 관심이 쏠리니까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빠져서 있더라고요. 제가. 작가님은 글쓰기를 좋아하시나요? 글쓰기요? 네. 글쓰기 좋아하죠. 좋아하세요?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쓰기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요. 자기가 해봐서 좋아했던 그 감정. 네. 그게 있어야 그 다음 걸 계속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글쓰기도 저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를 할 때는 좀 괴롭기는 한데 자꾸 고치면서 맞아요. 내 생각에 좀 좋아지는 게 내가 보이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이렇게 스스로 만족감이 생기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 경험으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공감하는 게 네.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늘 행복하진 않아요. 아 당연하죠. 네. 너무 당연하죠. 그 안에 또 하기 싫은 게 있고. 아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네. 제가 지금 편집 일을 하잖아요. 그 편집 일이 굉장히 많은 층위의 일들이 있거든요. 그쵸. 진짜 제가 싫어하는 거 되게 많아요. 거기서 아 요것만 하고 싶다. 근데 어쩔 수 없죠. 그쵸. 다 해야 되니까. 그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안고 사는 모순된 감정에 대해서도 예. 이제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감정인가요? 모순된 감정이라는 것은? 그 이제 공부하는 학생한테는 한 2시간 공부했는데 네. 한 1등 하는 거. 공부를 안 하고 전교 1등 하고 싶은 그렇죠. 거. 그렇죠. 네. 공부 안 하고 전교 1등 하고 싶은 마음도 모순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자유, 독립 이런 네. 게 유행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은 하고 싶어. 자유를 원해. 그런데 부모가 주는 그 따뜻한 밥과 그다음에 원조, 도움 이런 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모순된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남녀가 있을 때 둘이 커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러면 둘이 전에 이제 사귀기 전에 만약에 남자가 그 여자에 아주 발랄하고 그다음에 성격 좋고 네. 인간관계 너무 다양하고 많아. 그런 게 좋아서 반했어. 뿅 하고. 근데 사귀고 나면 그게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쵸. 왜냐면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남사친도 맞아요. 많고 네. 늘 인간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좋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모순된 감정이 생겨요. 어떤 게 모순이냐면 나한테만 발랄했으면 좋겠어. 나한테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우리 인간은. 그렇죠. 예, 그게 모순된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모순된 감정 어떻게 해결해요?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지는 못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인생을 좀 이렇게 열심히 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과감히 하나를 포기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포기할 때는 근데 본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남자 여자를 예로 들었는데 그럼 남자가 본인을 알아야 돼요. 나는 정말 그 발랄하고 사교적인 사람이 좋은가? 아니면 그것도 좋지만 나는 남사친이 너무 많은 사람은 내가 버겁고 감당이 안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반대 성향을 좀 만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데 그 내려놓는 거, 그다음에 얻어야 되는 것이 그냥 선택하면 안 되고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을 잘 알아한 상태에서 고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간섭하실 때는 조금 맞춰드리고 그다음에 돈을 또 얻어야 될 때는 또 돈도 얻어 쓰고 그렇게 양쪽 것을 갖고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내가 유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하는 게 저는 이 모순된 감정을 같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어려워요, 진짜. 그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1등을 해야지만 뭔가를 이룰 수 있고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이제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교육비나 뭐 서울대를 가고 싶고 금메달을 따야지만 되고 이렇게 사는 건 쉬운데 작가님 이제 이번 에세이 집에서 어중간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1등, 최상위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우리는 배워왔죠. 지금도 그렇게 주입을 당하죠. 주입을 양극화 당하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맞아요. 양극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재미난 실험을 하더라고요. 네네네. 무슨 실험이었냐면 되게 좀 유명한 피아니스트셔요. 근데 그분이 눈을 이제 안대로 가리고요. 피아노 다섯대를 놓고 눈을 가리고 쳐가지고 그 피아노의 가격, 매겨진 가격을 맞추는 거예요. 순서대로. 근데 거기 보니까 피아노가 제일 비싼 건 2억 원대. 그리고 제일 싼 게 4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눈을 가리고 딱 피아노를 치시는데요. 제일 비싼 거랑 제일 싼 거는 한마디 치고 마치시더라고요. 아, 이거 제일 싼 겁니다. 이렇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것도. 근데 가운데 2, 3, 4등은 틀렸어요. 잘 못 맞췄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안대를 벗고 약간 웃으시면서 에이 아깝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 순서를 다시 나열하시면서 저는 이 순서대로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피아노가 되어봤어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제가 되어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등수가 매겨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가격에 의해서 또 누군가의 그런 피아니스트, 한 피아니스트의 취향, 그렇죠? 아니면 또 누군가의 경험, 경험이 다들 자기만의 경험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런 것들로 내가 규정 지어졌겠구나. 그리고 나도 나를 그렇게 순서, 등수, 최고 아닌 거 이런 걸로 계속 제가 저를 재단하고 나누고 저도 타인을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좀 무의미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 돌아봤을 때 그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글 쓰는 과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그 20살 이제 언저리의 사람들이다 보니 근데 다들 등단을 꿈꿨죠. 글로 성공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등단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글 쓸 기회가 많고 누구나 쓸 수 있고요. 글을 등단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등단이 약간도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되게 무거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등단을 해야지. 그리고 저도 이제 등단한 동기들, 등단한 선배, 또 후배들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괜히 이제 불안해지고, 아, 부럽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한 25년이 지나고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등단한 사람 중에 아직까지도 이제 글을 쓰고, 또 이름이 좀 알려진 분들은 더 소수인 거예요. 더 소수. 근데 오히려 그 중간에서 다른 글쓰기로 가시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찾아서 하신 분들이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재밌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등단을 했어도 이제 뭐 글에 글 쓸 수 있는 지면이나 그런 곳들이 허락되지 않아서 네. 그거를 못 하시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에 늦고 그렇게 해서 좀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기회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이나 어떤 좁은 문으로 자꾸 몰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자기가 만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피아니스트 예로 든 것처럼 그런 규정되어지는 거에 자기 속박하지 마시고 오히려 어중간한 그 상태에서 경험을 늘리시고 자기만의 뭔가를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등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글쓰기로 뭔가 먹고 사는 걸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거고 너무 많아요. 등단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글쓰기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등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만약에 뭐 그 당시에 한번 제가 봤을 때는 뭐 고시 합격 같은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냥 이제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그쵸. 이제 뭐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고 대중들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고 그렇죠. 뭐 어느 플랫폼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제 인지도나 유명세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잖아요. 예, 예. 이런 세상에서 등단이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등단이라는 말씀하셨지만 등단이 의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등단은 뭐 이를테면은 내가 책 한 권 내도 그것도 이제 넓은 의미의 등단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네. 신문사나 잡지로 그쵸. 정식으로 등단을 해야 네. 지면이 지어지던 지면으로 이제 받아서 거기에 글을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등단에 목을 맨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웹에 그렇죠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상이 달라지면 네. 예, 그 문도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잡지나 신문사에 뭐 글을 기고를 하거나 글이 실리려면은 뭐 그 신문사 잡지사에게도 이 사람 등단한 사람이야? 이제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아, 그렇죠.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이제 기버 테이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사실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책들을 보면은 다 주는 사람이 잘 된다. 줘야지 성공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거는 받을 때 이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작가님은 그 다음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주는 사람이 최악의 직원일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최고의 직원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심리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이제 한 회사인가 이제 한 회사는 아니었고 여러 직종의 사람들을 실험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더 성과가 좋은가? 네, 그렇게 조사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그 주는 사람이 최악의 직원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야에서는 최고의 직원이 주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네. 그 최악의 직원일 때는 네. 이 주는 사람들이 자기 거를 못 챙기는 거예요. 아, 주고서? 네, 네. 남 주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쵸, 그쵸, 자기 거 못 챙기고 그쵸. 계속 남한테 네. 희생하고 이거를 자기의 인생의 미덕으로 삼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변 사람 힘들죠. 예, 주변 사람 힘들어. 가족들이 힘들어. 가족이 힘들어. 네. 주변은 괜찮아요. 그죠? 예. 네. 가족이 그치. 진짜 힘들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자기의 어떤 미덕이나 선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를 못 챙기니까 회사에서도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성과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직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최상의 그 결과가 잘 나는 직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네. 특히 이제
주는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내는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네. 그 사람들은 자기 할 일 다 하고 능력이 남아서 그죠? 남을 돕고 협업하고 아는 거 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또 어느 분야에서는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실험에서 밝혀졌지만 보통 사람들은 네. 주고받는 게 비슷한 비율이래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쵸. 네, 또 받으면 네. 주고야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은 혹시 네. 본인이 느끼기에 네. 나는 주는 쪽인가 받는 쪽인가 이렇게 저는 받는 쪽입니다. 네. 아, 제가 이거 되게 드물거든요. 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쪽이에요. 그냥. 이거 되게 자기 어떤 그 성찰이 잘 된 사람들이 네. 나는 늘 받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주는 거에 비해서 반도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진짜 많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아까 그 최악의 그쵸, 그쵸. 직원처럼. 예. 그쵸. 근데 많이 주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는 거를 멈추십시오. 오, 네. 왜냐면 남한테 줘가지고 자기 마음이 편하면 괜찮아요. 감정적으로 괜찮으면 괜찮은데. 마음이 불편하거나 네. 아니면 나는 맨날 희생해. 네. 나는 주는 거에 비해 받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들면 네. 이 사람은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주는 걸 좀 멈추자. 그리고 주고 싶을 때 저금하듯이 마음을 좀 모은다고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약간 좀 낭만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을 좀 모아서 준다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주고 싶은 거에 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억울한 마음이 좀 덜 하고요. 또 모르겠어요. 대표님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내가 정말 많이 받고 감사하다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진짜 받는데도 네. 그걸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아, 네.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네. 그러니까 늘 받는 거에만 익숙한 분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네. 자기가 돌아봤을 때 야, 내가 너무 받기만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저는 주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을 그렇게 좀 균형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버 테이크 얘기할 때 보통 내가 A한테 줄 수 있어요. 그 A한테 주는 게 일방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F 줘도 결국 나는 또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맞아요. C나 D한테 받게 된다. 맞아, 맞아. 이런 분들 제가 들어본 적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 생각하세요? 아, 저 너무 동감해요. 그러니까 그 기브 앤 테이크, 기브 테이크가 이렇게 순번에 맞춰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기브 기브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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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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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맞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보면 저도 A와의 관계에서는 제가 좀 더 많이 받는 편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B하고의 관계에서는 제가 좀 더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게 인생은 그렇게 손해도 아닌 또 그렇다고 막 이득도 아닌 그냥 정말 균형감이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이제 책의 말미를 보면은 이제 문제를 삼지 말라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네. 그 우리 현대사회는요. 그 문제를 계속 양산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만 켜봐도 뭐 광고를만 봐도요. 저의 문제, 부족한 거, 채워져야 할 것들이 계속 저한테 말을 거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저한테 이거 해결해 줄게요. 이거 좀 고치시면요. 조금 더 행복할 그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라고 계속 저한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불안을 야기하는 최대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너는 부족하고 그쵸. 너는 고쳐야 될 게 많고 너는 진짜 문제가 많아. 약점도 많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날씬한 사람이 나오면 내가 뚱뚱한 것 같고 유식한 사람이 나오면 내가 좀 무식해 그쵸. 보이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본사회의 또 중심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사회는 그렇게 돈을 벌잖아요. 뭔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돈을 벌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계속 그거를 돈을 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개개인들이 진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어떠세요?
이게 문제라고 보면 다 문제인 것 같고, 그쵸. 괜찮다고 보면 다 괜찮을 것 같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계속 개인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인간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문제인 것과 문제 아닌 걸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아. 아, 유진아, 너 이 정도면은 아유 문제 아니야라고 스스로 내가 나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좀 불안이 낮아진다고 보는데, 그렇게 문제와 문제 아닌 것,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구별하면. 또 결국은 또 그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 마음이 힘들 때 정신과 상담 받을 때요. 네. 내가 A가 문제인 줄 갔어요. 네. 선생님, 저는 A가 지금 문제예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그거 A를 문제로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벗겨나갈수록 네. A가 문제인 줄 알았던 상담자가 그 A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있던 C, D의 문제일 수가 많거든요. A로 나온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해결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 아닌 것을 빼고 나면 진짜 문제가 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문제 아닌 것을 너무 문제 삼지 마셔라. 문제를 삼는 순간 불안해져요, 우리는. 계속 고쳐야 그쵸, 되니까요. 그쵸. 네. 그럼 문제 삼지 않고 네. 그 문제들을 그냥 괜찮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왜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 그렇죠.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아,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하시나요? 뭐, 그것도 제가 이제 저를 봤을 때요. 저는 제 스타일상 네. 어떤 것에 경험이 쌓이고, 직관적 그 경험이 많아지고 사람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제 안에 그 문제이고 문제 아닌 것들이 구별되더라고요. 조금은. 예.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공부라고 할까요? 네. 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공부 계속 하시고 뭐 책으로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런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그렇게 쌓아가는 힘으로 저는 그 문제와 문제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 제목이 이제 매일 하면 좋은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매일 하면 좋은 생각이 무엇이냐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자기 생각을 갖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하는 거를 계속 따라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게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아집이나 고집을 갖자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이런 것들이 저는 쌓이면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키워야 돼요. 그렇죠? 잘 키우고 보살피고 돌봐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것이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갖는다는 게 결국은 뭐 자기의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지 그렇죠. 자기 철학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기 철학. 네. 아, 자기 철학이죠. 아, 근데 이게 뭐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좀 만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불안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조절하는 얘기로 좀 이렇게 묶여진 책이거든요. 네. 그렇게 제가 썼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불안을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불안을 없앨 수는 없고 계속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불안은 감정이니까 감정은 내가 어떻게 해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생각하는 그 방법을 여러 각도에서 내가 이 생각, 저 생각도 해보고 그럴 만한 힘이 있을 때 좋은 생각으로 자꾸 채워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네. 우리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책에 나오는 몇 문장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불안은 이미 무언가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0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1이거나 2입니다.
내 감정을 타인에게 허락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때가 되어서 해야 하는 일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게 사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0인점은 없다. 네. 언제나 1이거나 2였다. 네,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인천이 고향이거든요. 인천이 고향인데 그 서울에 처음 왔을 때가 25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돈이 없으니까 고시원에 살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뭐 대학교 등록금도 갚아야 되고 고시원비도 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이 좀 안 좋았어요. 그때 한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학원 아르바이트도 하고 카페 가서 막 커피도 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을 라면을 먹었어요. 먹고 물론 부모님한테 좀 부탁을 하며 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구한테 그렇게 그냥 받는 게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안 지 얼마 안 되신 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저 일 좀 주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출판사 주관님이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안 지 한두 달 됐나? 그럼 되게 어려운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제가 그분한테 마음속에 신뢰가 있었나 봐요.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창피하게 만들 뿐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분이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딱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창피하지 않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일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출판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한 1, 2년 차였기 때문에 받은 일을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아닌데 약간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도 이제 밤을 새가면서 했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셨는데 다 못한 거예요. 잠을 막 안 자고 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시간을 한 좀 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야. 여기까지만 했으면 됐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원고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집을 피우다가 그분이 너무 확고하게 말씀을 하셔서 원고를 드렸어요. 다시. 그랬더니 원고를 진짜 받고 얼마 안 돼 한 10분 됐나? 저한테 약속한 금액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일도 다 안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저 일을 다 못 받아요. 그랬더니 아니 받아야 돼. 이거 그만큼 했으니까 받아야 돼. 이렇게 정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그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도움받을 일도 많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조차도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할 때 그렇게 딱 채워지는 게 있는 것처럼 주변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억지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정말 살 만큼의 그죠? 그리고 진짜 정말 울지 않을 만큼의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뭔가가 적어도 채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는. 그래서 제가 0인적이 없다. 우리는 언제나 1이고 2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매일 하면 좋은 생각의 저자 김유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